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드디어 제가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김정윤 작가님의 개인전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7월에 제가 김정윤 작가님의 개인전이 11월에 이 갤러리에서 있는 걸 알고 미리 사전에 제가 리스트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리스트는 받지는 못하고 오픈되기 하루 전날 이제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프리뷰 전시가 있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김정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스탠에서 개인전을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처음으로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렇게 개울가를 건너는 그러한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이 개인전에는 꼭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키아프 플러스 때도 제가 김정윤 작가님 작품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오픈런을 뛰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물론 오픈런을 뛰어도 한 점도 구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었는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개인전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1층에는 이런 식으로 김정윤 작가님의 수채화 그림이 있었고요. 2층에는 김정윤 작가님이 이렇게 캔버스 작품들이 있었는데 김정윤 작가님 같은 경우는 농구를 되게 좋아하세요. 저도 NBA에 굉장히 광팬이라 NBA를 굉장히 즐겨보는데 특히 저도 골스 팬이거든요. 근데 김정윤 작가님도 골스 팬이시더라고요. 거기서 또 공통점을 느껴서 가끔 작가님께 이런 골스 경기가 있었을 때 DM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고 나니까 이렇게 캔버스 작품이 있었는데 저도 수채화 작품이 물론 좋긴 한데 이런 캔버스 작품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이 작품, 100년 해로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 보자마자 진짜 우와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 두 커플, 두 강아지, 뭔가 저희 집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런 뭔가 그 주름의 디테일, 이게 색깔이 밝진 않았는데 오히려 은은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이번 전시회 어떻게 보면 메인 도상인데 전 사실 이 작품 둘 중에 하나를 구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붙어있게 판매를 한다라고 하셔서 저는 저거는 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뭔가 이 설레임,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설레임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미 저거는 홀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윤 작가님의 작품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따로 있는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저것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이 작품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이렇게 창 틀에 이렇게 남자가 고민하고 있는 작품, 김정윤 작가님의 예전 전시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톤의 작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이 곧 오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의 작품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 작품도 이미 홀드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홀드가 되어 있는 거는 김정윤 작가님의 지인 또는 갤러리의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작품을 소장하고 보관하고 싶어서 먼저 소장 이렇게 홀드를 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느낌이 사실 김정윤 작가님의 원래 기존 작품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깎는 작품, 그리고 이렇게 농구공, 이번에는 뭔가 농구 관련된 그러한 그림보다도 약간 이런 청년의 느낌, 그리고 이런 소녀의 느낌을 좀 많이 담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2층이 있고 3층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거기에는 이러한 드로잉 작품이 몇 개가 있었고 결제 그리고 굿즈가 상품에 있었고 이거는 지하로 제가 내려왔는데 지하에 내려왔을 때는 다양한 스케치 작품들과 판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갔을 때는 판매를 안 했고 다음날부터 판매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면은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윤 작가님은 스탠 소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첫 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 게 조금 재미도 있었고요. 저는 정말 팬심으로 김정윤 작가님을 꾸준히 응원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